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우리 박병희 사무장님과 함께 예. 그러면 오늘도 시장 상황도 한번 좀 살짝 살펴보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뭘 보면 좀 알 수 있냐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다시 1.58%로 좀 떨어진 상태고요. 유가가 77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하락을 좀 부추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시장은요. 이틀 오르고 이틀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혼조죠.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신고가를 내고 나서 이제 힘차게 왔다가 지금 혼조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0.3%, 다우 0.58%, S&P 500이 0.16%, 러셀 1000지수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할 거냐에 대해서 시장이 좀 관망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경기에 대해서 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제 특징이라고 보면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졌다는 부분 하고요. 또 하나는 금 가격을 오랜만에 한번 말씀 드려보면요. 지금 1,869달러거든요. 온스당. 이게 11월에 상승폭이 약 6% 정도 올라온 겁니다. 그동안에 금이 이제 코인으로 대체되면서 대체 자산이 이제 금은 가격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네.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어서 이렇게 좀 뭔가 움직임이 변화가 생기면 이건 좀 주의 있게 좀 계속 봐야 됩니다. 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좋지 않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주식시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인가. 물론 아직까지 뭐 약간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뭔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추이를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그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차트를 보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추세를 보거든요. 네, 미국이 다시 증가 추세에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유럽도 다시 이제 봉쇄령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겨울이 좀 되면서. 근데 이게 다시 증가 추세로 있다는 부분들이 약간 좀 또 다시 경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한동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또 뭐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추세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은 어제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친환경 발전 쪽이 강세였습니다. 네. 에너지 쪽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자재, 화학, 반도체 쪽이 상승을 했고요. 음식료, 가전 등 소비주주들이 하락을 했어요. 일부러 제가 이걸 빼온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을. 뭐 말씀 안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빼온 이유는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소비 쪽이 약해요. 주식들이 소비 쪽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이 좀 소외되어 있고 약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뭐 다른 쪽에만 뭐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걸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또 이쪽에 가고 계신 분들은 좀 상당히 좀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계기가 돼서 다시 반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에너지와 금융이 하락을 했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고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하락을 거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거의 혼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1.6% 상승을 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7%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는 3% 다시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는 3% 하락을 했고요. 화이자는 2.5% 상승을 했고 로블록스 7% 상승했는데 리비아는 15% 하락을 했고 아유, 리비안이 많이 떨어졌는데 15% 떨어졌는데 공모가 대비해서 더블이더라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리비안이랑 테슬라는 서로 이제 약간 여기 오르면 저기 떨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테슬라는 최근에 네. 조정을 좀 받았다고. 예, 조정 받을 때 이제 이게 올라왔는데요. 네. 리비안 때문에 테슬라가 빠졌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주식 시장에
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금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다니는 속성을 좀 갖잖아요. 아주 풍부하게 있으면 다 같이 오르고 또는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다 같이 오르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에 악재가 나오면 그 자금이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이동 현상이 좀 있었다. 그 정도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혼조의 흐름이죠.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최근 시장이 좀 그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 하락을 했어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3000포인트 위에서 국내 기관들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싸던데 또. 예, 좀처럼 올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원망의 목소리가 좀 나올 법해요. 왜냐면 안 팔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정말 강하게 팝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강하게 좀 파는 그런 특징을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1.16% 하락을 해서 2962포인트, 코스닥 0.41%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수급을 보면 네. 개인들이 7,260억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았냐?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1,032억 매수했고요. 비차익 매수도 138억이나 들어왔습니다. 최근 5일간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1조 1천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빠지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이 8,757억 매도했는데 그게 큰 규모죠.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이 금융투자가 6,267억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이 1,000억, 투신이 535억, 3호가 591억. 네. 연기금 투신 3호 조합이 11월에 그냥 내리팔고 있어요. 계속 내리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 메타버스 테마는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종목들 빼놓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매물을 맞고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체감지수가 또 다시 어저께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우리 시장은 올라가면 기관 매도로 인해서 내려오고 있다. 근데 그것도 종목별로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표현을 드리냐면은 네. 기관들이 인덱스 매도, 지수를 매도하는 것은 아니고 종목을 매도하는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제 11월 셋째 주인데 네. 이달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관 매도? 예, 기관 이 개별 종목 매도하는 것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경험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 투자가들하고 얘기도 좀 해본 겁니까? 둘 다. 예. 둘 다요? 예, 둘 다를 보면서 이제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실적도 괜찮고 네? 또 성장주라고 하고 뭐 그런데 그냥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 요즘에 있어요. 거기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기관들이 계속 매일 하락 매도를 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 차익실험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을 좀 고를 필요도 있어요. 이럴 때 한번 반대로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테마 메타버스 테마는 지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특징을 좀 보이냐면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의 대표 종목들이 강한 건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얘기할 필요도 없이 지금 강한 상태인데 거기에 디스플레이, 음성 인식, AR, VR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요즘에 종목이 좀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모조리 너도 나도 지금 NFT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그냥 잠깐 그러면은 뭐 반짝하고 말겠다 그러는데 전 세계가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이 집중된 테마만 강세이고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 어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 이유는 국내 기관들의 강력한 종목별 매도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보면은 뭐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는 여러분들 느끼시겠죠. 지금요. 그렇죠. 미국하고 우리 시장에 이제 미국의 시황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관망 분위기가 있는 이유는 연준 의장의 인선과 그리고 긴축의 속도와 강도 그리고 곧바로 다음 주 되면은 이거 국가 부채 한도 상향이 그 다음 주 12월 3일 날이기 그렇죠. 때문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연장해놓은 게 12월, 예, 12월 3일입니다. 3일까지죠. 요거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노이즈로 또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관망 분위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차트를 봤더니 지금 나스닥과 S&P 500은 굉장히 뭐랄까 굳건하게 견조하게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우가 단기적으로 약간 음봉을 주면서 거래시 흐르면서 약간 떨어진 상태예요. 상대적으로 다우가 좀 약하고 떨어진 상태라서 좀 하락의 우려가 좀 있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 시장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시크리컬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와 관련된 쪽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다우가 좀 그런 우려의 상황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다우지수가 나스닥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진 거는 비자가 다외에 있는데 예, 그것도 비자가 예, 4% 예, 이상 비자가 많이 빠졌습니다. 크게 빠지면서 아, 네. 그래요? 네, 아마 영향을 준 것 같죠. 전반적으로 이제 시크릿컬 및 지수 관련 대형주가 상대 약세 국면은 우리 시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인지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사실 시황 전망을 써오기를 어제 거를 특별히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실은 가져왔어요. 약간만 바꿔서 갖고 네. 왔는데요. 변화가 없었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스피 3000포인트 전후 등락 속에서 종목 상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지금 어떤 변화를 가지려면 국내 기관들의 수급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지금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의 지수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테마 집중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직종을 좀 돌파해서 연중 고점 근처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물이 나왔는데 요 매물 소화가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연중 고점 돌파 시도는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다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주의점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상당히 있다. 지금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뭐 3% 5% 하락한 종목들이 꽤 많았어요. 그럴 때 가장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싸하다라고 말씀 좀 주셨잖아요. 싸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냥 수급으로 그냥 내려오는 그런 시장이 좀 간혹 나타나는데 어제도 그런 일이 좀 벌어졌는데 미국 시장도 좀 하락을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제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하락폭이 급시하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종목별로 그냥 매물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수급 쏠림이 있는 종목들만 그냥 가는 놈만 계속하고 네. 소위 얘기하는 그런 시장은 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시황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뉴스들 하나하나 몇 가지 좀 보면서 그러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시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하나로 준비를 좀 했는데 그 내일 하려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내일 금요일 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뉴스하고 중국 얘기를 잠깐 좀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워렌 버핏이 제약 로열티 관련주를 대량 매수했다라는 로이터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저께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뉴스 뽑는 거는 뭐 특별히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뽑는 것도 있지만 시장에서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시장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 그 뉴스들을 좀 뽑는 건데요. 모크나 어보비 같은 종목들을 매도하고 네. 로열티 파마 같은 종목을 매입했다라는 뉴스예요. 뭐예요? 로열티 네. 관련주라는 게? 그러니까 제약 로열티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이제 그런 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두 군데나 라이센스 아웃이 발표가 됐는데 아주 강세지 않았거든요. 시장 상황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레고캠 했었고요. 예, 제약바이오의 지적재산권이 부각이 되는 거에 여기에 핵심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제가 이걸 픽을 했냐면 엔터하고 게임에서도 이게 중요하죠.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게 부각을 받는 거거든요. IP. 그래서 지적재산권이 더 부각되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과거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기준을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디지털 헬스케어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모바일 인터넷에서 이제 메타버스의 성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위 이제 이코노믹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을 창출해야 된다. 이게 구현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돌아다니면서 요즘의 종목들의 흐름을 봤더니 실제로 메타버스 관련 주 딱 ETF에 있는 것 뭐 또는 NFT 관련 주 이런 것도 움직이지만 사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디지털 보안과 핀테크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이건 필연적으로 같이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자이니까 이게 어떻게 확장을 하고 어떤 데 영향을 주고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 우리 항상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초거대 AI 개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글 써주는 AI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년도에 이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도 섹터가 내년도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AI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AI가 굉장히 다양해요. 메타버스도 들어가고 공장 자동화, 디지털 헬스케어, AI 학습,
자율주행 여기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엮어서 AI를 주력으로 얘기하는 그런 어떤 또 테마가 강력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거기 지난번에도 한번 뭐 이런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이게 뭐 어떤 종목이 그럼 여기 있냐라는 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지금 시대가 좋아서 포털이나 아무데나 뭐 디지털 헬스케어 뭐 자율주행 AI 이러면은 거기 종목들이 쭉 있어요. 다만 많은 종목들이 많은 사람들이 올려놓는데 내가 거기서 선택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종목을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좀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형 ETF에 올라탄 개미라는 뉴스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11월에 9,914억 순매수를 했답니다. 11월에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지난 10월에 5,570억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우리 3프로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죠. 네. 아마도 시장이 지금 좀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ETF에 엄청나게 많이 갈 거다. 근데 거기 중에서도 액티브형 테마형 ETF에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미국의 테크, 메타버스에 집중하면서 들어가고 거기에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 종목이 올라가는 거죠. 거기 ETF가 들어가면 그 종목을 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또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뭐 저도 그렇게 걱정을 좀 하는 이제 가끔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대표적인 게 아크케이잖아요. 이제 쏠림 현상이 나서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있는 종목들을 사니까 그 종목이 올라가서 수익률은 더 좋아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수익률이 낮아지고 그러면 돈은 빠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그 종목을 또 팔아야 되고 이게 선순환과 악순환 때문에 이 ETF에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움직인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주식 투자에서는 알아야 될 부분이죠. 지금 현재는 ETF에 상당히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을 전에 제가 공모펀드의 시대, 사모펀드의 시대, ETF의 시대 이렇게 좀 표현을 제가 드렸었는데 네. 이거 오래 갈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ETF의 이 부문. 그래서 항상 새로운 ETF가 나오거나 우리 펀드도 새롭게 나오거나 중소형 펀드가 수익률이 더 좋거든요. 그렇듯이 새로운 ETF가 나오거나 그리고 성장형 ETF가 나왔을 때는 항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TF 자체도 그렇고 거기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NFT 진출 기업 뉴스가 완전히 본물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왜 보면은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증권가의 증권사 직원들에게만 정보가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우리 저희보다 여러분들 더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정보를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 정보에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50% 이상이 전부 NFT예요. NFT 관련된 종목들에서 나도 NFT다. 한마디로 나도 NFT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이 뉴스를 그냥 딱 한 줄 가져온 이유는요. 거기 아닌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게 되게 많은데 그냥 이 시류에 그냥 타서 주가를 한번 하려고 하는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투자 전략이 달라야겠죠. 정말 핵심인데 이런 데들은 대세 성장을 보고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그냥 시류에 잠깐 타려고 하는 쪽은 길게 가져가면 안 되겠지만 하더라도 정말 현명하게 수익률 내고 빨리빨리 나와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야 된다. 옥석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지금 대선이 있는데 뭐 대선 공약 얘기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빌 게이츠의 소형 원전 투자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개별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지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중국이요? 예. 네. 중국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나중에 안효아 교수님 오셨던데 제가 안효아 교수님 과목을 두 과목이나 들었는데 언제?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들었는데 아, 거기 나왔어요? 몰라보시더라고요. 같이 얘기도 하고 맥찬했는데 아, 워낙 이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네, 뭐 흥분 더 섭섭해하고 그랬어요. 그냥 아, 중국 대학원 나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영학이니까 중국의 경영 공부를 하니까 과목을 이제 들으셨다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뭐 이거 얘기하면서 좀 쉽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좀 섭섭해하더라고. 제가 쉽게 들으시라고 네. 이 내용을 쉽게 들으시라고 처음에 그냥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국 지수가 우리 국내 지수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나스닥에서는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상관계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나스닥 차이나 지수가 있거든요. 나스닥에 있는 차이나 지수하고 우리나라 상관계수가 0.82예요. 1이면 똑같다라는 거죠. 베타계수, 상관계수 얘기하는 거예요.
0.8이면 엄청나게 환경에서 높은 거죠, 사실이요. 그래서 중국 지수를 우리가 늘 보고 있고, 그리고 물론 지금 이제 나스닥을 바라보고 빅테크를 바라보고 시장이 많이 움직이지만 종목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랬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지수하고 우리하고 연관성을 가지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시각은 왜 그런가를 딱 정리를 해보면,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연계성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이 상당히 두텁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관성을 많이 보면서 해외, 저기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렇게 본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사전적으로 전제하고, 중국 지수는 장기적으로 폭등과 폭락을 반복했습니다. 이거 지금 한번 잠깐만 이거 보실까요? 이게 지금 오늘 띄워지나요? 예, 네, 이제 다 됐네요. 이게 해외 차트에 상해 종합 지수의 뭐 월봉 같은 걸 한번 볼까요? 월봉 같은 걸 이렇게 보면요. 아마도 자, 미리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띄워 갖고 미리 준비를 못 했습니다. 네. 예. 여기 상하이 종합 지수. 예, 예, 예. 네. 2001년부터입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네. 좀 기간을 더 늘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오늘은 또 제가 문제네. 얘를 수치를 미리 오늘 지금 이거 이 노트북을 업데이트 해가지고요. 네네. 업데이트하고 왜 안 깔려 있어가지고 자 됐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중국 지수 정말 대단합니다. 다이나믹해요. 저기 언제부터예요? 요게요. 2005년부터 이렇게 올랐던 네. 요때 올랐을 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부터 1000원부터 6000까지 오른 겁니다. 저기 2006년도 예. 지수가 세계 공장이랑 제조업이 오를 때. 아, 예. 대박이다. 예. 그랬다가 저때 한국도 많이 올랐지. 예. 지수가 4배가 올랐어요. 1000에서 6000이니까 6배 올랐어요. 아, 1000에서? 예. 시작은 뭐 1000 약간 후에 1500 정도 시작을 했지만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올랐고요. 네. 그러다가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가 2014년 스타트 시작해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또 이렇게 올랐어요. 한 두 배 넘게 네. 올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퍼센트를 아까 이렇게 써놨는데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 수출주가 오르면서 426% 올랐고요. 네. 2014부터 2015년도에는 내수주가 오르면서 158%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걸 잘 보면은 이게 주기적으로 좀 움직입니다. 애들도 물론 기초 분석에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과거에 그랬다고 또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한번 오르면 폭등했다가 내려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무것도 없이 있다가 또 한번 그랬다가 이렇게 움직여요 많이. 근데 얘도 추세를 보면은 얘도 사실은 아래부터 추세가 있고 위에부터 추세가 있는데, 이 기간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정말 오래셨죠 중국에. 굉장히 사실 오래셨어요.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지금 2007년도하고 2015년도에 대세 상승을 하면서 크게 올랐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 미국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미국은? 미국? 예. 미국 안 좋았군요. 미국은 안 좋았습니다. 이 네. 시기에 2006년, 2007년도에 미국은 2007년 말서부터 2008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생겼잖아요. 서프라임 모거지론. 그 이전에도 안 좋았어요. 미국 2006년도에도요. 그렇죠. 그리고 2014-15년도에도 미국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그러면 왜 2006년, 2007년도 그리고 2015-16년도 왜 안 좋았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었어요.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였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에 미국 시장이 흔들렸는데, 그런 시기에 중국은 거꾸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 시장은 어땠냐? 아까 김프로님이 딱 뭐 경험적으로 딱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장은 좋았어요. 우리 시장은 좋았어요. 지금 왜 수능 날에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에 농담 한마디 하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무겁게 들으시는 듣지 마시고요. 항상 시장을 보면서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에 변화가 생기면 미리 생각했던 사람은 아, 이 변화가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뜬금없이 중국이냐, 뭐 중국이 뜨면 우리 되는 거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과거의 상황과 그리고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알고 가자라는 의미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중국과의 거고요. 중국과의 그 상관관계수가 훨씬 높다는 거죠? 네, 훨씬 높고요. 한국이?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그 구간에서 우리는 미국보다도 중국을 기대어서 네. 중국을 바라면서 많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시장은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은 중국 연동하면서 그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좋은 시기를 좀 겪었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뭐 이걸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보고서도 없고 그냥 다 그런 거잖아요.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해 볼 때 제가 뭐 이렇게 된다라는 표현 드리는 게 아니고 뭐 시황이라는 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 그럼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 정도 생각을 좀 해보자.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수만 움직임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주도 섹터가 또 달라져요. 이게 중요해요 사실. 그럼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어제 왜 제가 우리 그 정 프로님이 제가 그 연도별로 주도 종목들 10배씩 오른 종목들이 섹터가 달라졌다는 걸 보면서 재밌었다 네. 뭐 그 표현 드렸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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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라진다니까요. 이렇게 어떤 시장의 변화가 생기면 달라진다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그냥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한번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에는 예를 들어 중국이 막 호황일 때 우리도 이제 같이 좋았잖아요. 그게 뭐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화장품이니 뭐 이런 게 소비가 막 늘어나니까. 네. 아니 우리 기업들 중에 이제 그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은 중국에서 막 선호하는 우리 제품들이 별로 없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거에서 나오겠죠. 그런 것 같긴 하네. 일단 네. 핸드폰 전멸. 네. 그렇죠. 네. 자동차도 거의. 네. 네? 그죠? 네. 거기다가 뭐 TV, 냉장고 뭐 이런 건 아예 뭐 그쪽 계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내가 중국 처음 출장 갈 때만 해도 진짜 5성급 호텔에 가면 삼성 아니면 LG였어요. 아니면 소니. 네네. 그죠? 지금은 다 뭐 하이얼이나 뭐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중간재들 있잖아요. 네. 핵심 부품 뭐 이런 것도. 반도체니 무슨 뭐 이런 친구들. 알겠습니다. 안타까워 하시는데. 우리나라도 중국 제품은 사실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국가 간 산업의 이동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죠. 실제로 일본이 가장 좋았던 철강 조선이 우리가 됐었고 그 철강 조선이 중국으로 갔고 그리고 일본이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미국이 아 이거 이제 그만하고 이제 우리 고부가가치 반도체만 하자라고 해서 일본으로 넘겨줬고 일본의 반도체가 부흥하다가 그 반도체가 우리나라로 왔고 그렇게 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으로 갔으니 이제 그런 답답함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고부가가치 상품을 뭘 가지고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네. 그거야 뭐 저희가 할 문제는 아닌 거고 기업들이 할 거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네. 또 저희와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내일 또 뭔가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